이 사람에서 추억의 놀이 월드컵 32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방치기 대 수건 돌리기인데요. 사방치기는 이거 뭐 돌 1번에 놓고 2번 깽깽이로 갔다가 3번 깽깽이, 4, 5번 양발, 6번 깽깽이, 7, 8번 양발 돌려서 양발, 6번 깽깽이, 4, 5번 양발, 3번 깽깽이, 2번 깽깽이 돌 줍고 돌아오고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이렇게 돌을 놓는 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거 난이도가 어렵지 않잖아. 그쵸? 돌 이거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원래 정식 룰이 있지 않나. 뭐 아니면 뭐 멀리서 1, 2번 저 멀리서 한번 던져야 되냐. 저는 이거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건 돌리기는 무조건 분위기 처졌을 때 하면은 분위기 달아오르죠. 이 놀이 개발한 사람은 노벨 놀이상 줘야 돼요. 노벨 게임상 줘야 돼. 이거는 이거 했는데 분위기 처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왜냐면은 놓으면은 걸린 사람이 얘를 잡으려고 미친듯이 달려가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라요. 이게 뭐냐면은 막 이렇게 놀다가 술래가 수건을 갖고 뒤에서 누구 뒤에 놀지 은근슬쩍 보면서 가요. 슬금슬금. 그러다가 수건 놓자마자 그 뒤에 수건이 놓인 사람은 그 놓은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놓자마자 개빨리 달리거든요. 그럼 개빨리 달려가지고 계속 뺑뺑뺑뺑 돌아요. 돌면서 그 빈 곳에 딱 앉아야 돼요. 그럼 수건 갖고 있는 사람은 못 잡았으면은 수건을 다시 또 뒤에 있는 사람한테 놓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돌아서 편도로만 돌아서 그 빈 공간을 잡아 앉아야 되는 게 그 게임 룰입니다. 요거는 지금 생각만 해도 또 달아오르고 이거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의 시범 종목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 게임 아무도 수건 안 줘서 편한데 크크 하시는 분들은 좀 안 친한 애들한테는 좀 잘 안 해요. 아이들 특성상 친한 친구한테 좀 놓는 경향이 있어서 좀 어색하거나 안 친한 친구한테는. 그래서 수건 돌리기를 관전 모드로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많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꼭 쓸데없이 2분 이상 돌면서 분위기 싸게 만드는 애 있음. 그런 친구도 있고 이게 바로 안 왔고 계속 도는 거죠. 자, 요거는 볼 것도 없이 수건 돌리기겠죠. 자, 말뚝박기랑 신발 날리기. 말뚝박기는 저 중학교 때도 이제 막 교실 뒤편에서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진짜 위험한 게 척추 나가요. 이거 하면 진짜로 하다가 막 엉덩이뼈로 찍는다고 뛰어서 이렇게 찍는 애가 있어. 미친놈이 있어요. 미친놈. 왜냐하면은 이게 룰을 잘 설명 들어갑니다. 팀 대 팀이 있어요. 청팀 대 홍팀이 있어. 팀전으로 하는 건데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에 그 팀원들이 말뚝을 박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머지 뭐 네 명이서 한다고 하면은 서 있는 사람 한 명, 이제 말뚝 박는 사람 세 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공격팀이 네 명이 순서대로 점프해서 올라가. 그리고 이렇게 엉금엉금엉금해서 여기까지 와. 그리고 두 번째가 또 타. 엉금엉금해서 뒤에 딱 와. 세 번째 와. 네 번째 와. 해서 네 명이 다 타고 앞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 수비팀이 이기면은 공격으로 바뀌고 공격팀이 이기면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인데 문제는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전에 공격팀이 이긴 걸로 간주하여 공격팀의 공격이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버텨줘야 되는데 공격팀의 승리 플랜 중에 하나는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와가지고 막 타고 막 흔드는 거 있기 없기 뭐 이런 것도 있어. 흔드는 거 있기 없기. 그리고 막 올라가서 막 되게 더티하게 하는 애들 있어. 막 룰이 허용하는 한 최고 더럽게. 나중에 그 막 룰이 없어지고 막 생기고 주먹 다툼하고 개새끼 소새끼하고 이거 하다가 가위바위보 수비팀 한 번이라도 지면은 개쳐맞고 여기 말뚝 박히는 대로 가고 말뚝 박혔던 세 명 중에 한 명이 가위바위보로 가고 막 그런 상황이 막 벌어져요. 막 정권이 교체가 되고 진짜 뭐 야당 여당 뭐 그런 느낌이야. 막 바뀌어. 막 그 당대표가 바뀌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엉겨붙어가지고 막 하다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순간 무너져가지고 무너지네 막 욕하고 막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그런 아수라장의 연속인데 이게 또 쉬는 시간에 잠깐 하고 나면은 짜릿한 맛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 달아올랐다가 수업시간에 딱 와서 그 달아오른 에너지로 한 10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뚝박기
이 부상 위험만 좀 해주면 이게 만약에 그 올림픽 게임 뭐 시범 종목에 들어간다면 여기 등에 좀 안전장치 아대 같은 거 있죠. 등판용 아대. 갑옷을 좀 이렇게 하고 꼬리뼈는 공격도 하지만 이제 다칠 수도 있거든요. 꼬리뼈 부분도 어떻게 쿠션을 딱 해가지고 장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말뚝박기는 그렇고 신발 날리기는 그냥 줄 긋고 신발 누가 더 멀리 날리나 뻥 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꼭 미친 새끼가 한 명 있었어요. 백샷을 날려. 미친놈이. 앞에다 두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뒤로 날아가. 자꾸 백샷이 있어. 그 미친놈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야,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뒤로도 해봐. 그래서 백샷으로 해봐. 백샷으로 하지? 앞으로 잘 날아가.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위로 던져가지고 지 위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또 사람들끼리 또 하하호호 하면서 또 릴렉스하고 하나 되는 순간, 그쵸? 하하 제바 뭐 칠뜨기 봐, 칠뜨기 진짜 이상하게 던진다 후후 하하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개골창에 빠져가지고 또 하천에 빠지고 막 참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막 신발 차면은 신발 날리면 이런 거 있어. 자, 반에서 좀 입지가 좁은 애예요. 좁은 애인데 신발 던지게 하는데 먼저 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같이 막 와가지고 신발 막 발로 차. 발로 차면서 그 신발로 축구해. 갑자기. 그러면 아 하지마 이러면 패스. 그러다가 아 하지마 하면 주워가지고 야?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약간 뭐랄까 아이들이 더 잔인해. 내 신발은 내가 안 날려도 항상 나무 위에 걸려있던데. 자, 요거 신발 날리기도 제가 봤을 때는 투포환 대신 올림픽 그 시범 종목으로 딱 해가지고 정식 종목이 돼야지 않나. 신발을 좀 쇠같이 재질로 해서 아 투포환도 넣고 발로 던지는 거 아니 이게 올림픽으로 쓸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은 아 이거 어렵다. 아 신발 던지기. 신발 던지기는 2페이지 미니게임이 있고 신발 던졌을 때 신발 돌리기 게임 2페이지가 있고 미니게임이 있고 말뚝박기는 이거 자체로 강력한 너무 강력하고 보급이 많이 돼. 이게 아, 어렵지만 말뚝박기는 보급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직관적이고 재밌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니까 한국의 스테디셀러 말뚝박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뚝박기는 나체로도 가능하죠. 근데 신발 던지기는 나체로 못해요. 준비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구가 왜 인기였습니까? 공 하나면 던져주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보급이 잘 된 거예요. 신발 던지기는 아무래도 야구처럼 준비할 게 좀 있죠. 그 말뚝박기 같은 경우가 좀 더 그 모두의 놀이에 근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석치기 대 다방구. 자, 아재지만 비석치기를 안 해봤어요. 뭡니까 비석치기? 아는 늙은 분. 자, 예, 거수. 이거 비석치기 해본 늙은 분. 늙은 분 없어요? 자, 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물어볼 거예요. 한 분 선정해서. 손. 자, 쿵쿵이님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 머리나 어깨에 올리고. 아 여기 올렸네요 진짜. 걸어가서 떨어뜨려가지고 세워놓은 돌 맞추면 승. 아 이렇게 가서 세워놓은 돌 가서 이렇게 안 떨어지게 가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있는 거에 맞추면은 승. 근데 여러 명이 맞췄어. 동시에 이게 가는 거야? 한 5인 게임이야. 그러면 5인이 다 똑같이 출발해서 맞추는 거야? 그럼 먼저 맞춘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니면 뭐 맞춘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한 사람이 아 먼저 그래서 좀 다급하게 가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런 건가? 아 지역마다 룰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엔 다 같이 승자였어요. 아 고맙습니다. 쿵쿵이님은 대답을 매우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두 한 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한 달 드렸으니까 그 모두 달고 채팅 치세요. 비석치기. 그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재밌다. 그죠? 다방구. 다방구 아시는 분. 다방구 저도 몰라요. 다방구는. 손. 다방구 아시는 분. 다방구 아는 늙은 분. 손. 셉셉이님. 자, 셉셉이님 한번 알려주세요. 다방구. 나 이름은 나도 많이 들어봤거든? 비석치기 다방구. 되게 유명한 게임이야. 죄송한데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죠? 어떻게 되냐? 벤이 됩니다. 10분 벤입니다. 당신은. 자, 다른 분. 유캔두잇님. 그냥 순례잡기 아닙니까? 알려달라고요. 왜 잘 물어봐. 이거 고객센터예요? 살려줘라? 미친 손손손손으로 한 10번을 쳤는데 업모드 후 당신은 분명히 10분 그거였는데도 나 됐으니까 30분 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밴. 자 다음 다방구 하시는 분. 다방구 하시는 분. 손손손. 좋다.
백계중님, 다방구는 나무를 진지를 정하고 팀을 나눠서 하는 게임입니다. 아, 나무를 진지를 잡는데 여기 뭐 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팀도 되고 세 팀도 됩니다. 아, 나무를 진지를 해서 나무가 막 세 개가 있으면 세 팀으로 되고, 그죠? 삼국지처럼 할 수 있는 거죠. 팀을 나누고 개인당 50점, 100점 이렇게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 예. 팀마다 이제 뭐 정해진 점수가 있어요. 왜 다르다고 하지? 아니, 괜찮아요. 아시는 거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 몰라요. 사진만 보고 유추했는데, 유추해서 창작 게임을 만드셨는데 제가 납득이 되면은 다방구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어차피 몰라요. 전 다방구가 뭔지. 같은 팀끼리 손을 잡으면 각자 가진 점수가 서로 더해지고, 점수 적은 사람 팀 잡으면 점수가 더해지는 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이 먹기예요. 나이 먹기랑 다방구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동전끼리 잡으면 가위바위보. 예, 그거 나이 먹기예요. 이 게임이 아닌가? 이거는 그래도 성실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배는 안 하고 언모드만 하겠습니다. 자, 유캔두이님. 유캔두이님은 입 닥쳐! 다음, 진짜 아는 분. 저 진짜 압니다. 사나이님. 모드 드리겠습니다. 사나이님. 일단 팀을 나누고 나무를 팀당 하나씩 정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나무를 정하고. 나무가 없으면 기둥이나 벽을 해도 됩니다. 매끄러워. 설명 매끄러워요. 그리고 상대방 나무를 찍으면 점수를 줍니다. 예. 이것도 나이 먹기에 있는 룰이거든요. 점수를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잡히면 점수를 뺏깁니다. 이것도 나이 먹기인데? 다방구가 나이 먹기인가? 아, 그럴 수도 있어. 다방구가. 그러니까 상대방 나무 점수를 먹은 다음 우리 팀 나무로 와서 아, 이게 좀 다르다. 나이 먹고 우리 팀 와서 찍어서 모으는 거. 아, 모으는 거야? 대충 이런 식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업모드 드리고 잘 들었어요. 그냥 술래잡기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느낌이다. 아, 자, 진짜. 저 진짜 설명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수0314님. 알겠습니다. 전혀 다름. 저거 다방구 아님. 다방구 아닌데. 아니에요. 노노노. 저 진짜 설명할 수 있어요. 제발. 알겠습니다. 오수0314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매니아님 천원 감사합니다. 웨이키백과의 다방구 고고고. 나무의 귀엽음. 자,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로 다방구. 다방구래. 다방구는요. 아, 다방구는요. 숨바꼭질이랑 비슷한 건데요. 다른 점은 다른 잡힌 사람이 저렇게 나무 같은데 손을 잡고 모여요. 아, 모여. 저 감옥같이 되어 있는 거구나. 술래잡기라서 술래가 막 해서 잡아. 잡으면 저 잡힌 영혼들은 나무로 가서 갇히는 거야. 그쵸? 붙어 있어야 돼. 그쵸? 오케이. 그럼 안 잡힌 사람이 술래 몰래 와가지고 다방구 하면서 터치하면 풀려. 아, 맞아. 이럴 것 같아. 나 모르겠는데 이걸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맞대. 아, 한 달 모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쾌했어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보내주셨어요. 야, 무한도전에서 봤습니다. 아, 난 안 봐가지고. 야, 아, 알겠다. 어떤 룰인지 알겠다. 술래잡기를 막 하는데 변형 술래잡기지. 감옥이 있는 술래잡기. 그래가지고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영혼들끼리 그 사진처럼 손을 잡아가지고 길게 느려서 구해줄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끊을 것 같은데, 다방구 할 때 저 최대한 나무 쪽에 가가지고 끊으면은, 끊은 다 뒤부터는 다 풀려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가깝게, 아니 멀리서 끊으면은 조금만 구해지고, 아예 모두 구하려면 나무랑 가까이서 하고. 그래서 술래는 어느 정도 잡고, 그 내가 알기로는 술래가 한 명이 아니야. 두 명 막 이래. 그래가지고 한 명은 지키고 한 명은 잡으러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막 그럴 거야 아마. 그죠? 아, 맞아. 나 이거 해봤어. 근데 나 때 다방구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했던 것 같아. 이거 재밌죠. 다방구 재밌죠. 비석치기도 유명한 놀이고 재밌을 것 같거든. 이렇게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머리가 눈이 안 보이니까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너무 서두르면은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탈락하고. 하지만 다방구가 활동량이 좀 많고 호쾌하니까 전 다방구에 좀 편을 들어드리고 싶네요. 다방구. 자, 벨티 대 소독차 따라가기. 벨티는 범죄입니다. 이거 범죄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벨티. 우리 집에도 막 누르고 도망가고 막 그래. 막 히히히 하면서 막 계단에 쾅쾅쾅쾅 소리 나고 막 그랬어. 대문에, 이 철제 대문에 바닥에는 우유 넣는 통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침수자님이 아마 자료 사진을 보여주시겠지만, 대문, 이제 쇠 대문에 아래 우유 넣는 통이 있는데, 거기로 우유를 넣어요. 신문이나. 그래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열쇠를 보통 옛날에는 그 도어락이 아니니까
한 명 혹은 세 명 막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열쇠 없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하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유 넣는 통에 맨 끝에 놓던가 막 해가지고 숨겨놨어, 우유통에다가. 그래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잡혀서 꺼내서 하거나 옆에 있는 화분에 아래 넣던가, 3층이면은 3층과 4층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 창문이 하나 열렸죠. 그런데 넣던가, 소화전에 넣던가, 뭐 각종 방법이 있었어요. 뭐 우편함에다 넣던가, 옛날에 막 우편함 막 녹슬어가지고 막 그런 데 있죠. 그런 데다 넣던가. 이거 벨티 할 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우유통이 생각났네요. 우유통은 근데 나중에 우유 구멍은 막혔어요. 다 나중에 이미 뚫려 안 뚫리는 거에 나오고 뚫려 있는 집은 막는 게 나왔어. 왜냐면은 우유 구멍으로 도둑들이 긴 장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 돌려가지고 그냥 열어서 들어갔거든. 털어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유통 없죠. 그래서 우유 주머니가 생겼죠. 앞에다 그 넣는. 자, 그거 기밀인데 알려주면 어떡해요. 벨티. 이거 아마 범죄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어린애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이거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소독차 따라가기. 이거는 건강에도 좋고, 그죠? 소독도 하잖아. 내 몸도 소독하고 마음껏 뛰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달려가면서 막 연기 나오니까 이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따라가서 하면은 괜찮거든요. 옛날에 방구차 따라서 부천에서 서울까지 갔다고. 지랄하지 마세요. 마찬우님, 예전에 방구차 따라서 부천에서 서울까지 갔다 온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아니, 모두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두 번 말했어, 내가 안 볼까봐. 뭐 말해보세요. 어떻게 갔다 왔어요? 소독차 타고 따라서 부천에서 서울까지 갔다 왔다고요? 소독차가 느리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소독차가 한 구역만 하는데 부천에서 서울까지 왜 갑니까? 그걸 키고. 그럼 본인 지역만 돌다가 그냥 슝 하고 퇴근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얘기나 들어봅시다. 아니, 뭐 밴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실제로 어떻게 하나. 그냥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뭐 체감상 부천에서 서울까지 간 느낌이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죠? 말씀을 해보세요.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 아까 채팅 치셨잖아요. 많이 치셨잖아요. 두 번 치셨잖아요. 이분 안 되겠네. 어디 보자. 근데 제가 큰일이 났어요. 모델을 드렸는데 언제 드렸는지 몰라가지고 못 찾겠어요. 그 밴 안 할 테니까 채팅 한 번만 쳐주세요. 모드 가져가게. 모드 가져가게 채팅 한 번만 쳐주세요. 나중에 걸리면 영구밴이다. 나중에 걸리면 영구밴이야. 자수해. 지금 자수해. 다방구. 다방구 이지랄. 안 되겠구만. 찾아야겠구만. 방송 시간을 좀 잡아먹더라도 새로운 창으로 열면은 모드에 있거든요. 없네? 나갔나봐. 내가 모드 드릴게요 하니까 나갔나봐. 바로. 야씨, 이걸 놓쳤네 내가. 아, 알겠습니다. 뭐 일단 방구차가 와가지고, 저녁 시간에 방구차가 와가지고 급하게 나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갈 때 보이면은 그때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그냥 회수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난 게, 나중에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한 며칠 뒤에 모르는 사람이 모드를 달고 막 채팅을 치고 막 크크크 거려. 그러다가 뺏으면은 시무룩해져가지고 난 그거를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보이는 즉시 빼려고 했거든. 시무룩하는 거 싫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독차 따라가기로 가야겠죠? 이거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소독차 따라가기. 자, 추억의 놀이 월드컵 32강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숨바꼭질. 야, 숨바꼭질 대 꼬리잡기. 야, 꼬리잡기는 침펄풍심 그 네 명이 뭉친 축제로구나에서 머드 축제 가가지고 했었죠. 꼬리잡기는 이거 뭐 간단합니다. 뭐 술래잡기는, 아, 숨바꼭질은 아시죠? 여기서 야, 나 뭐 한다, 뭐 숨었니? 뭐 안 숨었다 이러면 열 센다, 몇 센다, 1, 2 뭐 해가지고 뭐 하면은 얘네들이 다 숨어. 그럼 얘네 이제 찾는 거야. 근데 이러다가 막 찾다가 한 놈이 집에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래. 그럼 밥 먹으러 가. 술래? 영원히 망자가 돼서 헤매고 있어. 밤 늦도록 망자가 돼서 구천을 떠돌아. 계속 찾아. 계속 찾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왜 늦게 왔냐고 하면서 개혼나고 등판 스매싱 당하고 돌아와. 그리고 심지어 숨바꼭질 하다가 자. 숨었는데 자. 잠들어. 너무 막 뛰어놀다가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니까 잠이 솔솔 쏟아져. 자. 그러면 술래도 찾다가 그냥 가버려.
이번에 술래 공격 차례죠. 술래도 쳤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가거나 아 어둑어둑해져서 그냥 가. 그럼 지 혼자 이러고 있다가 그 엄청 늦게 막 찾으러 당겨서 막 어딨니 막 하다가 걸려가지고 등판 스매싱 당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열심히 찾아주는 술래 찾아 잘 만나야 되고 책임감을 갖고 잘 숨는 그 숨는 애를 만나야 되고 부천에서 찾다가 안 보여서 서울까지 찾으러 감. 영혼 망자. 옛날 놀이들은 죄다 네크로맨서 전용 놀인가요? 숨었는데 다 숨었어. 근데 막 찾으러 가다가 방구차가 와. 그러면 흡입파로 빡 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4명 여기 있는 4명 어떻게 하냐. 영원히 종신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 계속 그 박스 같은 데 갇혀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숨바꼭질 하는데 그 막 도망가가지고 슈퍼가 슈퍼나 문방구 가가지고 뽑기하고 있어. 그런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몰라. 슈퍼는 왜 간지도 모르겠어. 가더니 갑자기 그 뽑기하고 있어. 당당하게. 이게 한 번 더 꼰 거지. 당연히 뭐 박스나 뭐 어디 뭐 골목길 사이 뭐 이런 데 숨어있을 줄 알고 막 뒤지는데 당당하게 그 뽑기를 하거나 야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따라 쫄리쫄리 따라가거나. 문방구는 생각을 못하거든. 그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같이 놀기 싫은 친구 있으면 술래잡기 하자고 하고 그 친구 숨으면 나머지 다 놀이야. 그건 사탄이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자 그리고 꼬리잡기. 꼬리잡기는 앞에 머리가 있고 뒤에 꼬리가 있는데 이게 지네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머리들은 각 몸통에 꼬리를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머리가 이렇게 있고 뒤에 꼬리가 안 숨으려고 해서 머리가 꼬리를 잡으러 가는 순간 지네처럼 다 딸려오기 때문에 꼬리가 노출돼요. 그러면서 서로 스피드전이 벌어져. 그러면서 막 돌면 꼬리는 꼬리대로 막 도는데 꼬리가 진짜 중요해요. 꼬리가 진짜 중요해. 꼬리가 잘해야 돼. 꼬리가 진짜 개 힘들어. 왜냐면 머리는 이렇게만 들어도 꼬리는 이만큼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야 돼. 꼬리가 진짜 힘들어. 꼬리가 에이스가 해야 돼요. 피지컬이나 어떤 체력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머리 새끼들이 중간 몸통하고 꼬리 생각을 못해. 그래가지고 지 잡고 싶어가지고 막 개거품 물고 막 달려든단 말이야. 그럼 끊어져요 몸통이. 그럼 몸통 끊어지면 어떻게 돼? 져요. 이게 몸통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지네예요 지네. 뒤에는 생각 못하고 막 옆으로 틀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쫓아가냐고. 이게 머리 새끼들 머리를 안 써요. 머리 쉐이들이 꼬리잡기가 개위험한 게 꼭 마지막 사람들을 안 놓으려다가 자빠져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 찍고 피철철 흘림. 그죠? 이게 이렇게 풀밭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었죠. 저거 머리가 일진이면 꼭 꼬리 좋게 말할 때 너 일로 와라 이러면. 맞아. 야 좋게 말할 때 일로 와라 이래. 꼬리한테 갑자기 상대편 꼬리한테 야 좋게 말할 때 와. 그러면 앞에 있는 머리 이제 일진들이 한단 말이야. 그 이제 일진이라기보다는 이제 골목대장들이 한단 말이야. 골목대장. 야 네가 뭔데 이거 해. 왜 얘한테 그래. 그래서 이제 둘이 싸워. 그래서 싸해져. 싸해진 순간에 유일한 희망은 방구차 지나가는 거. 방구차 지나가면은 모두가 다 화합해서 다 따라. 다 일단 룰이야. 이게 국룰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방구차가 나타나. 그건 즉시 멈추고 방구차에 집중하는 게 국룰이에요. 꼬리잡기는 근데 잘 안 해. 친구들끼리 잘 안 해. 숨바꼭질은 많이 하거든. 은근히. 근데 꼬리잡기는 막 다 같이 막 모여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급이 많이 돼요. 숨바꼭질로 할게요. 재미는 꼬리잡기도 만만치 않은데 숨바꼭질. 왜냐면 숨바꼭질은 소영이도 해. 저 집에서 소영이랑도 해요. 소영이가 막 옷장에 들어가. 막 2층 옷장에. 엄청 티나거든? 엄청 티나는데 모른 척 해야 돼. 어디서 숨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면 부스럭부스럭 돼. 어? 여기서 뭐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다가 옷장인데 아 소영이 방에서 들렸구나. 그래서 간 다음에 가는 척하고 거기서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막 부시럭부시럭 계속. 자 숨바꼭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대결. 학종이 따먹기 대 공기놀이. 학종이 따먹기는 이거 학종이는 이것도 있는데 옛날에 그 딱지 있어요. 동그란 딱지 종이 딱지 그게 문방구에서 사서 이렇게 다 띄는 거. 그러면 이제 별이 적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높낫 해가지고 낫 아 높낫 하면은 거는 사람이 높 하면은 별 개수 많은 거, 높은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랑,
뭐 이렇게 쌓아놓고 10장 10장씩 걸고 내가 10장 내 얘가 10장 내 그러면 합쳐서 20장이죠 20장을 쌓아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바람으로 퍽 넘어가 그럼 넘어간 것만큼 가져가 학종이 따먹기 요런 것도 있고 요거는 모르겠어 그리고 학종이로 막 뭐야 뭐 홀짝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공기놀이 잘하는 남자는 리얼 킹카 확정임 공기놀이는 소영이가 그 사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소영이가 이걸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던지고 잡고 이렇게 잡는 걸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막 이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 하고 촥 하고 탁탁탁 이거랑 이렇게 해서 피아노 금지 피아노가 뭐냐면 이게 모으는 거 이렇게 촥 했는데 여기 올라가 있잖아 막 흩어져 있으면은 모아야지 잡기 좋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 이거 하면 피아노야 피아노 금지인데도 있어 룰을 정할 수가 있어요 피아노 금지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잡기도 있어 그 야구 만화 같은 거 보면 멋있게 잡잖아 이렇게 촥 이렇게 잡잖아 가로로 잡기 던지고 촥 백두산 금지는 머리 위로 던지면 안 되나? 그럴 거야 뭐 아무튼 있어 이것도 그래가지고 이거 막 잘하는 애는 안 죽어 그래가지고 뭐 페널티 붙여서 했던 것 같아 공기놀이는 공기처럼 존재감 없이 지내는 게 공기놀이 아닌가요? 그 공기놀이 아니에요 동음이어예요 자 아무튼 공기놀이 공기가 재밌죠? 공기 그리고 옛날 공기는 이 아래 그 동그란 돈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알차게 안 들어있어가지고 두 개 사서 두 개 사면 열 개죠 여기 한쪽에다 다 모는 게 국룰이었어요 무겁게 묵직하게 조금 척척 소리 나거든 이게 튜닝이 국룰이에요 두 개 사서 하나로 합치는 게 공기놀이로 가겠습니다 공기 가로잡기 하다가 다 튀어나가서 부채를 서울까지 지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촥 했는데 개세게 쳐가지고 저쪽으로 날아가가지고 그거 참 달려가는 애들 좀 있었죠?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땅 따먹기 대 종이축구 아 이거 땅 따먹기는 진짜 오랜만이다 땅 따먹기 이거 네모나게 해가지고 각자 요만큼씩 한 다음에 돌을 자기가 그 잘 튀겨지는 자기 그 돌을 주위에 주워가지고 자기 땅 안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탁 치고 탁 쳐서 세 번 칠 때까지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땅이 작잖아요 그래서 욕심내다가 이렇게 가고 하다가 여기 돌아와야 되는데 조절 잘못해서 뭐 나가거나 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갈스패닉이지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먹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먹어 이만큼씩 세 번 안에만 돌아오면은 이제 자기 땅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엔딩이 어떻게 난지를 모르겠어 엔딩이 항상 하다가 그냥 학교 종 치면은 그 점심시간 끝나는 종이나 이런 거 치면 그냥 돌아와 이거 끝까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막말로 다 먹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렇게 먹어도 얘도 남은 땅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또 침범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거 누구 한 명이 세력이 기울어서 이만큼 먹고 나머지는 막 비리비리 하면은 나 안 해 그리고 가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끝까지 하기가 좀 힘들어 하다가 방구 차온 듯 종이축구 이거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그건가? 플라스틱으로 공 모양으로 오려가지고 연필로 톡 해가지고 이게 연필로 끝에를 눌렀다가 탁 아래로 하면은 푹 날아가고 그럼 자기 팀 선수한테 가면은 패스가 되고 여기다 넣는 건가? 그 잘못 패스하면 여기로 가고 막 또 공 나가고 아니, 필통 축구도 있는데 이건 근본이 없죠 사실은 이걸 누가 만들어서 해 재료가 많이 필요하고 준비할 게 많으면 누가 하냐고 이건 돌만 있으면 되는데 땅 따먹기죠 땅 따먹기 하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능목이라고 있었어요 능목 알아요? 능목 초등학교 운동장에 능목 있었어 능목 사다리처럼 되는 거 이렇게 쭉 있어 한 다섯 개인가 붙어 있어 그 옆에 정글짐 있고 그러면은 막 올라가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 술래가 아 그려야겠다 운동장에 한 네 개 정도 있었을 거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철로 된 엄청 길어 이게 세워져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옆에 각글짐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알죠? 각글짐 이거 뭐 더 안 그려도 되죠? 이거 많이 해보셨죠? 수학문제 마지막 거 풀 때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있고 이거 이제 능목인데 여기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꼬마애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대기해
그 경주마처럼 대기해 자기 라인에. 그리고 술래가 여기 있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갑자기 사과 세 개 이래.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올 때까지 애들은 올라가야 돼. 사과 세 개를 그리고 그럼 여기다가 사과를 이렇게 그리고 돌로 이제 그려. 나무 거기에다가 운동장 흙 운동장에다 이렇게 사과 세 개를 각자 그려. 그리고 빡 올라가. 그리고 여기 매달려. 맨 위에 올라가서 있어. 그러면은 사과 그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애기가 매달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한계가 있거든.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 한 여기까지라고 치면은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빡 손을 빡 해 잡으려고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 미쳐 늦게 올라가면은 얘가 얼른 올라가서 잡는 거야. 안 잡히게 위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빡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이게 능목이 지지대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다 올라가면 막 휘청휘청해. 이게 무서워. 이거 진짜 무서워. 막 휘청휘청해 이게. 근데 얘가 막 와가지고 막 이래. 이게 아슬아슬해요. 요 맛이. 그리고 웃긴 게 사과를 많이 그릴수록 얘가 유리하잖아. 멍청하게 사과 한 개? 막 이러면서 다니는 애들 있어. 사과 한 개? 막 사과 두 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무슨 놀이더라? 나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사과 놀이.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 자, 다음 월드컵 여덟 번째 경기. 고무줄놀이 대 판치기. 판치기는 그 뭐 학교에서 금지했던 마성의 게임이죠. 이거 사실상 도박이거든요. 이거는 실력 게임이면서 도박 게임이야. 왜냐하면 금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이건 많은데 여러 명이 참가할 수도 있고 1대1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동전을 뭐 100원이든 500원이든 걸고 놓으면은 여기 그 책을 말년이 편한 상담소 이걸로 해야겠다. 책을 이렇게 이렇게 에어를 넣어. 이렇게 에어를 이렇게 에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좀 올라가 있죠. 그럼 여기 동전을 막 있으면은 탕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걸로 맞춰야 돼. 탕 해가지고 이게 세부룰이 있는데 넘어간 만큼 가져가는 게 있고 다 넘어가게 하는 게 있고. 저희 안산에서는 떡치기 판치기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떡치기가 먹은 돌린 만큼 먹는 거였나? 그리고 판치기는 다 똑같이 뒤집어야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떡치기는 잘 안 했고 판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뭘 더러워. 저는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 나는 이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안 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막 과열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친한 친구랑 소심하게 에어 적게 넣고 100원 빵 하고 있는데 잘하는 일진 애가 와서 에어 잔뜩 넣고 500원 빵 하자고 반 강제로 해서 그날 매점 갈 돈 날리고. 후어 맞아요 다. 이거 나중에 판치기 그 학교에서 처음에는 이제 단속을 하는데 나중에 막 단속하고 막 숨어서 하고 할 때 말기에는 만 원씩 걸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만 원은 지금 만 원의 체감 두 배 이상이에요. 두 배 이상이에요. 한 세 배 됐을 거야. 막 숨어서 해. 그러다 걸려가지고 막 귀싸대기 맞아, 진짜로. 진짜 왜 이렇게 해. 그러다 이거 좀 싫었어. 좀, 나는 100원으로 해도 심장 떨려. 그리고 나 이거 피지컬이 안 좋아가지고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맨날 낙이라고 그러죠? 날라가. 자, 그리고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빡 뭐 기차가 뭐 이렇게 해. 맨날 뭐 맨날 하는 게 그거야. 뭐 기차가 뭐 어떻게 뭐 해서 뭐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몰라 나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장난감 기차가 뭐 이렇게 있어 그 노래. 아무튼 고무줄놀이는 아쉽게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좀 할까요? 손? 람빅 맥주님 모두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고무줄놀이 좆됐다 모르는데. 아니 뭐 아무거나 해주세요. 제가 납득이 되면은. 자, 말씀이 없으시면은 연구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놀이라 함은 고무줄놀이라 함은 고무줄의 탄력성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입니다. 그쵸? 어떻게 노래를 부르면서 막 뛰어넘고 막 걸었다가 막 발 걸었다가 하는데 그거는 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지 발목부터 어깨까지 줄 높여가면서 뛰는 거예요. 치마 입으면 줄 껴서 낮춰지는 게 꿀팁. 장난감 기차가 뭐 잘해야죠? 성의 없는데?
잘해줘야지 해서 좀 성의 없음을 느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죄송하라고 했나요? 설명해달라고 했을 텐데. 죄송한 게 고무줄놀이 방법인가요? 고무줄놀이 하면서 죄송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10, 9, 그 가위바위보를 해서 편을 정한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일정 동작에 맞는 고무줄 넘기 동작을 해야 성공한다네요. 나무 이렇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납득이 됐으니까 모드 업모드로 넘어갑니다. 업모드. 고무줄놀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쾌감을. 그렇기 때문에 판치기로 넘어갈게요. 판치기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아니까. 자, 다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종이 비행기 날리기. 누가 이렇게 하냐? 종이 비행기를. 이거 그냥 거기서 하는 거겠죠? 교실에서 그냥 던지는 거겠죠? 교실 던지면은 꼭 종이 비행기 잘 만드는 애가 학교 그 한 막 4층, 5층에서 슉 해. 교실에서. 그럼 얘가 확 하면서 갈 때가 있어. 진짜 멋있게. 어. 그거 멋있게. 그리고 그거 유행, 그거 멋있게 하는 애가 한 명 나오면은 다 신나가지고 막 엄청 접어가지고 막 맨날 던진단 말이야. 그럼 학교에서 그 무서운 그 학생부 선생님이 와가지고 누구야? 누가 종이 비행기 던진 애 누구야? 자수해. 이렇게 나오거나 안내 방송이 나와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막 이러다가 지금 그 뭐 저 던진 학생 뭐 교무실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와. 자, 학창시절 최고의 놀이는 MC 스퀘어 팜플렛 모델 얼굴에 낙서하고 뒤에 눈금종이에다 오목하다가 마지막에 종이 비행기 접어서 날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학교 등교하면은 학교 등교하면 교문에서 막 팜플렛 던져. 그러면은 팜플렛 오면은 딱 받고 확인을 해. 그냥 종이다. 바로 바닥에 버려 애들. 그러면 교문 앞에 엄청 많아. 그리고 딱 받았는데 공책이야. 그러면 가져가. 그리고 나눠주는 쪽도 아는지 공책을 모는 종이로 만들어서 오목을 할 수 있게 좀 해줘요. 그러면 이제 받아서 오목 종이는 맨날 오목을 하기 때문에 그 학원 전화번호가 노출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오목 종이를 엄청 선호하는 걸 아니까 오목으로 많이 만들었어. 그거를 나눠주는 그 연습장을. 아무튼 그런 어떤 오목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이거 북 찢어가지고 종이 비행기에서 딱 날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재밌죠. 그리고 미친놈이 한 명 있어요. 보면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이지랄하는 애가 있어. 까불이. 까불이 한 명 있죠. 까불이 관주. 여기도 있네. 까불이. 까불이. 굳이 안 해도 되는 동작. 그죠? 이거 봐봐봐. 그대로 멈춰란 줄 알아. 이게. 이러다가 갑자기 뜨다가 옛날 땡칠처럼 이래. 그러면은 얘가 이제 빡쳐. 얘가 이제 얘 술래가 빡쳐가지고 잘못 걸려. 그러면 계속 지켜봐. 계속 지켜봐. 이거 유지 하나 안 하나. 그럼 얘도 아차! 아차 X됐다 싶은 거야 이제. 이러다가 하다가 그 근육의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풀썩 쓰러져. 다시는 안 해야지 후회하고 다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찌어찌 돌아가지고 자기가 또 이거 하는 게 되면은 또 버릇을 못 고치고 척수반사하듯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리만 나면 또 다시함. 이거 못 고쳐. 이게 인간의 본능 같은 거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준내게 빨리 말하는 놈도 있었어. 이렇게 하는 애도 있었어. 뭐 좀 해. 심지어 나중에는 보고 이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래. 지가 엉켜가지고 박치나 막 이런 애도 있어. 뇌정 좋은 애들 있었어요. 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죠. 자, 지우개 따먹기 대 전기놀이. 지우개 따먹기는 아시죠? 저 중학교 때는 그 지우개가 유행했어요.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그려져 있는 200원짜리 지우개. 알아요?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뭐 이렇게 적혀있는 거 있어. 몰라요? 선생님 시리즈? 그거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와, 선생님 지우개를 몰라?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런 거 있어. 뭐 큰 지우개가 있잖아. 전보 지우개 이런 거. 그러면은 이 작은 거인 전병관 같은 그 지우개가 싹 하면은
이 위로 완전 쏙 올라올 때가 있어. 뭐 개구리 짝짓기 하듯이 쏙 올라와. 그런 거 있어. 지우개 따먹기 잘하는 애는 지우개 이만큼 있어. 그 지우개 따먹기 잘하는 애는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우개 쓸 일도 없는데 이만큼 있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애는 지우개가 없어. 그런 상황이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전기놀이는 알죠? 이거 여기서부터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쭉쭉 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밀어서 여기 있는 피를 여기까지 다 빼. 그럼 여기는 없는 상태가 돼. 그래서 여기 꽉 잡아. 그리고 이렇게 하래. 10번 하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서 10번이 자 피가 다 아래로 다 빠지죠? 바깥으로 빼고 계속 뭐 이것도 이렇게 하고 막 계속해서 하고 해가지고 여기를 하얗게 만들어. 피가 없는 상태로. 그리고 이게 잡았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슬슬 풀면서 지금 이 아주머니가 하는 것처럼 싹 풀면서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싹 와. 이거 재밌어. 이거 잘 모르는 분은 전기놀이 하면 이렇게 사람들끼리 그 이불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있다가 술래 있으면 이렇게 보내. 그럼 전기 오면은 막 때려 누가. 그럼 네가 보냈지. 딱 잡는 거. 그 전기놀이인데 그거는 다른 전기놀이에요. 이렇게 이불로 안 보이는데 책상 밑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 그러면 이게 잡고 있는 내가 전기가 와. 그럼 옆에 전달해야 돼. 그럼 전달 와. 그러면은 갑자기 술래가 이렇게 있고 양옆에 동그랗게. 아 이게 또 그래야겠네. 자 사람이 있어. 위에서 바라본 사람이야. 이렇게 손 잡고 있어. 술래가 있어. 이렇게 술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손을 안 보이는 게 책상 밑이나 이불로 덮어. 그럼 이불로 덮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불을 이렇게 이런 상태로 하고 손이 안 보이게 하고 얘가 만약에 가만히 있다가 신호를 보내. 뭐 한쪽만 보내야 되고 양쪽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은 눌러. 그러면 신호를 보내면 손을 꽉 누르면 이렇게 보내죠. 전달해. 그럼 얘가 술래 옆에 있는 애가 막 때려. 그러면은 얘가 맞다가 하다가 범인을 찾아야 돼. 찍어야 돼. 여기 뭐 손 뭐 팔 뭐 어깨가 잠깐 움직인다거나 그런 걸 관찰해가지고 너야! 그러면 나 아닌데? 그러면 다시 맞출 때까지 계속해. 근데 이거를 보통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자애들이 있으면 여자애를 꼭 가운데 섞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손잡으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야. 이렇게 여자애들이 있어. 그러면 빡 때리고 또 이렇게 하면 신호 막 계속 보내고 이 인싸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악한 애들이다 얘네가. 그러면은 신호 보내는 애가 잡혀도 나 아닌데? 난데?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그런 애들이 있었죠. 아무튼 그 전기놀이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하는 전기놀이. 저는 지우개 따먹기 잘 안 했어요. 전기놀이가 더 정겨워. 전기놀이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그 이렇게 하는 건 짭기놀이라고 할게요. 유사 전기놀이. 근본이 이게 근본이니까 엄마가 해줄 때부터 이제 이모가 해주고 이 엄마가 해주는 전기놀이가 근본이죠. 자 11번째 대결 구슬치기 대 허수아비. 나는 이거 구슬치기 이렇게 안 했거든 어렸을 때 할 때. 청구슬 있고 이런 유리구슬 있고 쇠구슬 있고 나중에 쇠구슬 많이 나와가지고 쇠구슬 위주로 했는데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구슬을 이렇게 넣는 걸로 했어요. 이렇게 탁 쳐가지고 구멍 파서 했었는데 나 이거는 모르겠어. 세모는 이게 근본인가? 세모가? 그리고 허수아비는 이거 허수아비 몰라요? 아 또 설명 들어갑니다. 자 허수아비 철봉에서 해야 됩니다. 애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매달려. 그래서 반동을 줘요. 막 이렇게 반동을 줘. 이렇게 하다가 점프해서 허, 수, 아, 비 외치면서 가요. 이렇게 도착해. 근데 도착했는데 너무 멀리 가면은 나중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적당히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술래가 나중에 얘도 다음에 2번에도 딱 해서 허, 수, 허, 수, 아, 비 해서 와. 또 다른 애도 허, 수, 아, 비 해서 와. 그리고 술래가 내가 알기로는 4번 뛰었잖아. 술래는 3번을 뛰나? 아 3번을 뛰는 걸 거야. 3번을 뛰어서 팔을 막 휘적휘적 해. 그래서 잡히면은 얘가 이제 다음 술래고 안 잡히면은 이제 얘네들이 돌아와야 돼. 허, 수, 아, 비 해서 들어와야 돼. 이거 아닌가? 서수아비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한 사람 거수. 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원조 허수아비 설명할 수 있다. 심창맨이 하는 건 한발뛰기. 그럼 이거 철봉을 안 하나? 내가 잘 알음? 이건 술래가 없음. 제가 진짜 허수아비 박사입니다. 자 로사
2028님한테 모두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해주세요. 로사208님. 자, 안녕하십니까. 예. 허수아비. 자, 설명. 허수아비는 논이 두 개 설치했는데요. 논이나 두 개 설치하는데요. 새가 벼를 쪼아먹지 않게 하려고. 자, 그 다음 설명 잘하세요. 자, 일반적인 그냥 허수아비 설명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그냥 연구밴 먹겠습니다. 저 그냥 10분 밴 하려고 했는데 연구밴을 원하셨으니까 연구밴으로 해드릴게요. 업모드하고 그냥 업모드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허수아비는 미지의 영역으로 넘기죠. 구슬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2강 12번째 경기 한발뛰기 대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한발뛰기. 내가 설명한 거 이건가? 근데 이거 뭐라고 하면서 뛰지? 나 왜 허수아비로 생각나지? 얼추를 봤나? 플랭크 하는 거 아니야? 그 헬스 중독자들은 갑자기 그 여기 배에 힘 안 들어가지면은 플랭크 하지 않아요? 버스나 지하철 기다릴 때 플랭크 하지 않아? 딱지치기는 저는 근데 이거 이 딱지 안 했어요. 전 2세대가 아니야. 그 동그란 딱지 했어요. 그냥 이거 안 했어. 그냥 우리 동네는 안 했어. 동그란 딱지. 그리고 소영이는 학교에서 딱지치기 잠깐 붐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 접고 우유팩 있죠?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이렇게 접으면은 바로 딱지가 되거든? 우유팩 딱지? 그걸로 하던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끼워. 근데 소영이가 딱지치기가 하고 싶은데 우유를 신청을 안 해가지고 딱지를 못 만드는 거야. 근데 친구들한테 딱지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딱지 안 주지. 누가 줘. 그러니까 딱지치기를 못 해가지고 따로 편의점 가가지고 집에서 딱 우유 얼른 먹고 딱지치기용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어.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하려고 가져갔는데 딱지치기 못 해가지고 다 뺏겼어. 그래가지고 지니까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하다가 딱지치기 붐이 사라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없어졌어. 자, 딱지치기. 아무튼 저 요 딱지는 별로 안 하니까 한발뛰기인데 한발뛰기는 이게 줄이 왜 있지? 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네 발로 두 발로 갔다가 돌아올 땐 깽깽이로 돌아오나? 한발뛰기가 그냥 술래가 뛰는 횟수 정하고 술래가 한 발 더 뛰는 그거 맞음. 아, 제가 말한 거 그거 비슷한 건가 보다. 술래가 못 잡으면 처음 뛴 횟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아, 이 사람, 얘는 뛸 때는 이렇게 뛰고 세 번이면 세 번 뛰라고 하면 세 번 뛰고 술래는 깽깽이로 뛰고 아닌가? 아, 네 번 하면은 네 번 뛰고 술래는 세 번 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돌아올 땐 깽깽이로 돌아오고. 그죠? 돌아올 땐 깽깽이죠. 그래서 뛸 때 조절 잘해야 되고. 그게 한발뛰기인 것 같은데? 허수아비가 한발뛰기랑 룰 비슷한 파생자가 아님? 아무튼 한발뛰기로 갈게요. 전 그 딱지치기 저걸 몰라서. 실뛰기 대 닭싸움. 실뛰기는 이거 이론적으로 계속 가능한 거 아닙니까? 처음 나 이거 아직도 기억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처음 시작한 내가 이거 하고 그냥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기본형이고 좀 약간 꼬는 애들은 좀 이러면 이래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이거 재밌어. 이거 킬링 타임용으로 괜찮아. 그래서 요거 재밌고 닭싸움은 재밌지. 닭싸움은 미친놈이 한 명 있거든요. 닭싸움 이렇게 하는 애 있어. 막 이 사람 있어. 아, 난 충찬 줄 알았어. 난 충찬 줄 알았어. 아, 진짜 있죠? 꼭 있어. 미친놈 한 명 있어. 아니 서로 이렇게 재밌게 놀려고 하는 건데 꼭 이겨 먹으려고 막 하다가 막 그냥 이렇게 하던데 하고 막 분위기 싸해지고 꼭 이런 애도 있어. 충차.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 다리가 엄청 써가지고 막 엄청 뛰어다녀. 그러다가 이걸로 이렇게 막 이런 애도 있어. 막 날라댕기는 애들. 막 엄청 뛰어서 이걸로 막 이런 데 막 찍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뛰기 재밌지만 닭싸움만한 그 게임은 별로 없죠. 우승 후보입니다. 오징어 달구지. 쎄쎄쎄. 오징어 달구지는 볼게요. 오징어라고 했거든요. 이거 오징어? 오징어 달구지가 아니고 그냥 오징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막 방해했나? 아니 지나가는 건가? 아, 나 한번 해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룰 다 까먹은 것 같아. 아, 이것도 무한도전에서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쎄쎄쎄.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이건가?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엽서 한 장 써주세요. 꾸리꾸리꾸리꾸리꾸리꾸리꾸리 가위바위보 뭐 이렇게 하는 건가? 그죠? 꾸리꾸리꾸리꾸리 이게 쎄쎄쎄야. 쎄쎄쎄 사실 그렇게 세진 않는데 내가 이걸 잘 몰라서 쎄쎄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징어 달구지는 댓글 유튜브 댓글로 이만하게 달릴 거예요. 이제 놀이 전문가가 이만큼 달릴 거니까 거기서 확인해 주세요. 얼음땡 대 소꿉놀이. 아 이거 강력한 우승 후보죠. 얼음땡 잡으려고 하면 얼음, 그리고 옆에서 친구가 땡 해서 쳐줘. 그럼 또 잡으려고 하면 얼음. 나 잡아봐라.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얘를 열받게 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열받거든 이거 진짜. 씨, 너무 야오르거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술래가 잡으러 와 그러면은 뛰다가 말고 노가드 상태로 풀어. 안 도망가. 그래 계속 이래 잡으러 자. 그래 그럼 여기까지 와. 잡으려면 얼음. 여기까지 하면은 이 진짜 술래가 계열받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매너적으로 계속 이러고 있어. 올 테면 와보라고. 아름. 그리고 술래가 눈이 하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냥 잡잖아. 안 보잖아? 그냥 막 돌아다녀. 왜 돌아다녀? 엄마 누가 풀어줬어. 그러면 이제 진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음땡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우정 파괴 되게 잘 되는 게임이니까 조심해서 하시고. 이거 약 올리면서 하면 안 돼요. 이건 특히나 약 올리면. 왜냐면 이 얼음이라는 요소가 너무 약 오르기 때문에 약 오르면 안 돼요. 내가 얼음 하면 아무도 때가 안 해주는데. 자, 다음 소꿉놀이. 이거는 이게 놀이터가 모래 놀이터가 다 없어졌어. 왜냐면 이게 모래 놀이터는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똥 싸고 막 덮어놓고 막 여기 막 뭐 있고 막 한다고 없어졌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애들이 모래놀이를 못해. 그래가지고 옛날 아파트 단지나 성동구에는 서울숲이 있는데 거기 모래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동네 꼬마애들이 다 와가지고 주말에 이 소꿉놀이를 해. 옆에 막 수도가에 막 사람이 막 쫙 줄 서 있고 이 페트병 같은 거로 막 커피 어른들 막 먹은 커피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엄청 담아. 그래가지고 계속 물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막 계속 막 파고 한 명은 물 계속 붓고 계속 파고 물 붓고 막 뭐 만들고 계속 해 그거를. 그래가지고 서울숲 모래놀이터 엄청 큰 데인데 그 아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물바닥일 것 같아. 그냥 지하수 만드는 거야 그냥 거의. 근데 애들끼리 협동하는 경우도 있고 한 마음 맞는 애 한 4명이서 뭉쳐가지고 만드는 데 있고 그냥 보통은 개인 솔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온 경우가 많아. 서울숲에 혼자 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오니까 엄마 아빠랑 노는 그 집이 많아. 아무튼 옛날에는 다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샌드박스 게임. 얼음땡은 좀 뭐랄까 분란의 게임이라면 소꿉놀이는 화합의 게임이기 때문에 소꿉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꿉놀이 하면은 이제 또 재밌는 게 저도 소영이랑 가면은 넉넉히 하게 되는 게 채로 이렇게 삭삭삭삭삭삭 해가지고 굵은 돌 빼고 삭삭삭삭삭삭 그러면 고운 모래만 또 따로 담아가지고 또 뭐 풀 이렇게 뭐 찧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돌 또 모은 건 또 따로 빼가지고 돌만 모으고 막 뭐 있어. 그런 게 있어. 이게 아니 소꿉놀이 세트에 꼭 이게 있어요. 채가 있어요. 삭삭삭삭삭. 그 와중에 다른 애들 옆에서 땅 파서 함정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갔어. 그렇게 막 거창하게는 안 했어요 저희는. 자 소꿉놀이 갈게요. 경찰과 도둑 대 돈가스. 돈가스 아닌데? 돈가스가 아니고 돈가스 가스 가스 뭐 이건데? 그죠? 돈가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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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발을 밟아야 되는 걸걸? 상대 발을 밟는 거야. 가스 가스 하면서 이렇게 발로 뭐 이렇게 했다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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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나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 세 번까지인가? 아무튼 그렇구나. 왼쪽은 진짜 도둑 같다. 옷이 무슨 죄수복 같아가지고 뒤에는 진짜 경찰 같아. 형사 같아 뭔가. 이거 경찰과 도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기놀이야? 잡기놀이고 깜빵이 있고 다방구랑 비슷한데? 그럼? 그럼 다방구 아니야? 다방구랑 경찰과 도둑이 뭔 차이야? 경찰과 도둑은 들어봤는데는 제가 안 해봤어요. 그거는 알아요. 그거 알아요? 소림사의 묵집바 묵! 그거 알아요? 소림사의 묵집바 보! 이거 몰라? 몰라? 이게 디비디비디비? 아 맞아 디비디비디비도 이렇게 하지? 디비디비딥 이렇게 하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소림사의 묵집바 했는데? 안산 로컬 룰이에요? 디비디비딥도 알긴 아는데
이상하게 그게 두 개가 연결되진 않았어. 두 개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게임이네. 그게 진화해서 디비디비디비요? 디비디비디비는 맞추는 거 아니야? 디비디비딥 해서 맞추는 거 아니야? 그쵸? 이기면 다음 넘어가고 디비디비딥 이거잖아. 근데 소림사의 묵집반은 가위바위보예요. 자, 이거는 둘 다 잘 모르는데 일단 돈가스. 돈가스가 먹고 싶으니까 돈가스. 자, 16강으로 넘어갑니다. 한발뛰기 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대충 다 설명이 들어갔으니까 한발뛰기는 재밌긴 하지만 근데 한발뛰기도 까불이가 있단 말이야. 얘도 까불이가 있고 한발뛰기도 까불이가 있어. 근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책도 나왔죠? 그죠? 인지도가 넘사벽이라는 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갈게요. 무궁화는 딴 사람이 봐도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전기놀이 대 다방구. 근데 이게 너무 사진이 너무 좀 치트키다. 그죠? 엄마랑 너무 재밌게 논다. 그래서 저는 전기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뚝박기 대 돈가스. 이거는 뭐 돈가스는 제가 잘 모르고 옛날에 하긴 했어. 나 초등학교 때 너무 재밌게 하긴 했는데 그 룰이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발밟는 게임인 걸로 기억나는데 상대가를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말뚝박기는 진짜 이거는 부상 위험만 없으면 최고의 게임이죠. 말뚝박기. 자, 다음 닭싸움 대 땅따먹기. 근데 저는 이거 닭싸움이 되게 흥미진진하긴 하지만 땅따먹기를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오프라인 갈스패닉으로 현실 갈스패닉 땅따먹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때나 여자애들이 놀아주기라도 했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수건 돌리기 대 판치기. 저는 판치기 이제 학교 다닐 때 안 했고 수건 돌리기가 너무 재밌어요. 이거 진짜 이거 해가지고 분위기 안 띄워지는 집단은 뭘 해도 안 띄워지는 집단이에요. 이거는 수건 돌리기는 무조건 이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건 돌리기 이거 특히 회사에서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도 대리님 뭐 사장님 해도 이거는 그냥 그때만큼은 직급에 그거 다 허물어내고 하는 게 딱 저는 머리에 그려지거든요. 직장생활 안 했지만 그건 아님. 아니 이거 하면은 그렇게 돼. 잡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수건 돌리기 할 때 라이벌이 있는 까불이 둘이서 서로한테만 수건 돌리면서 1대1 맞고라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럴 때 있어요.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럴 때 있죠. 회사에서는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회사 가면 이런 거 안 해요? 야유회 같은 거 가면? 야유회가 좀 옛날 말인가? 할 것 같은데? 자 수건 돌리기로 할게요. 그리고 야유회 가면 이제 기차 타고 뭐 홍천이나 이런 데 갈 때 비둘기호 같은 거 무궁화호 같은 거 타고 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한 명이 기타 갖고 와서 기타 치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수건 돌리기. 자 구슬치기 대 숨바꼭질입니다. 뭐 영심이 찍냐고? 영심이는 아는 거 보니까 당신도 상당히 늙었는데? 자 영심이 그런 장면 나오는 거 어떻게 알지? 자 구슬치기 대 숨바꼭질. 요거는 구슬치기 재밌겠지만 어렸을 때 구슬도 모으고 꼭 구슬 모으는 통은 알죠? 아로나민 골드 레모나 통 노란색 이거 이 네모나게 돼가지고 여기 라운드 처리된 쇠통. 요즘에 오로나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로나민 골든가 있었어. 거기다 했죠. 근데 숨바꼭질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숨바꼭질로 갈게요. 나중에 보면 애들끼리 구슬 트레이드도 하고 큰 구슬, 작은 구슬 몇 개, 쇠 구슬, 큰 구슬 몇 개 하면서 환율도 정해지고 그치? 나중에 쇠 구슬을 많이 사용했어요. 유리 구슬은 결국 이렇게 계속 하면 깨지거든요. 유리 구슬은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 난 왜 이렇게 그게 싫었는지 몰라. 되게 지금 보면 너무 예쁘거든 그 무늬가. 근데 난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었어. 몰라. 그럼 난 그래서 쇠 구슬만 좋아했어. 아 이거 붙었네. 소꿉놀이 대 소독차 따라가기. 이거는 갓독차를 가야겠죠? 아무래도? 그쵸? 정부에서 추진한 놀이에요. 정부 지원까지 받는 놀이야. 이거는 소독차 따라가기 가야 됩니다. 자, 쎄쎄쎄 대 공기놀이. 이거는 쎄쎄쎄 재밌지만 공기놀이의 다이나믹함을 따라갈 순 없죠? 공기놀이. 말뚝박기, 8강이네요. 말뚝박기 대 수건놀이. 이거는 수건돌리기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재미에 그 정도가 극한까지 있는 거는 이제 부상 위험까지 좀 생각해야지 않나. 수건 돌리기 뭐 기껏해야 부상이라고 하면은 지 혼자 쌩쌩 돌다가 자빠져가지고 코너링 잘못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쫙 긁는 거 말고는 없는데 이건 진짜 위험해. 말뚝박기는 그 암묵적으로 서로 좀 끝까지는 안 간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미친놈이 한 명 있어가지고 지랄을 한번 세게 하면은 진짜 다쳐요. 말뚝박기 꼬리뼈 튀어나온 새끼 배내야 돼. 그리고 꼬리뼈는 지도 부상 위험이 있어요. 이거는 수건 돌리기로 가겠습니다. 부상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말,
뚝바퀴는 우승 후보긴 한데 4강 정도 선에서 떨어지는 4강 단골 손님 느낌? 공기놀이 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기놀이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선호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시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그 다이나믹함을 떠올리시고 무조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 공기놀이는 좋은 점이 내가 남자야 그러면은 여자애들이랑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매개체기도 해요. 공기놀이는 내가 남자야 그러면은 이제 남자 한정 여자애들하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놀이 그리고 여자라고 해도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놀자고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놀이 그러면 굳이 남자 한정 메리트가 아니네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 남자애들 서로 막 자기들끼리 놀고 막 서로 막 배척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공기놀이가 그걸 좀 약간 희석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녀 화합의 놀이 공기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는 손잡을 수 있다고요? 아 그 느낌이 아니야 무궁화는 공기놀이 하면서 알콩달콩 하면서 하는 놀이가 아니야 공기놀이는 이렇게 둘러앉으니까 계속 토크가 가능해 무궁화는 멀리에서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막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토크가 불가능해 자 8강입니다 전기놀이 대 소동차 따라가기 전자는 몸에 안 좋아? 왜? 이게 왜 안 좋아? 혈액순환 때문에? 애기가 혈액순환이 뭔 상관이야 혈관이 다 새건데 혈관이 다 신품이야 근데 뭐 혈액순환을 걱정해 저건 가짜 전기놀이 나는 애들 오락실 똑딱이를 리얼로 해줬는데 그거는 괴롭히는 거잖아 야 전기놀이는 세 가지가 있네 전기놀이, 짭기놀이, 진짜 쓰레기 전기놀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막 공부하는데 갑자기 옆구리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하지마 그 인성 안 좋은 짓이야 이것도 있어요 여기 안 나오는 놀인데 제가 앞에 있어요 이거 그러면은 탁탁 하잖아 어? 보는데 이게 찔려 뭔지 알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하니까 찔려 개 짜증나 이렇게 하면은 머리 좋은 애는 이렇게 하고 여기도 기다려 엄마 아 뭐야 근데 또 찔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많이 당하는 애면은 얘가 좀 약간 강자야 내가 만약에 힘이 세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먹을 때도 있어 남의 거 혀를 핥는 애도 있고 맞아 자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전기 그 똑딱이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 자 소독차 따라가기 이거는 소독차 따라가기 하겠습니다 소독차 따라가기는 뭔가 임팩트가 있어 이렇게 딱 비주얼이 임팩트가 있어 자 8강 마지막 경기 숨바꼭질 대 땅따먹기 아 숨바꼭질 뭐 이렇게 뭐 하잖아 뭐 10 9 8 7 6 5 4 3 2 50 아 2 50 있네 2 50 2 50 땅따먹기 아 이제 좀 어렵다 점점 어렵다 아 바리스타주님 후원 감사합니다 갈스펜이 고수 뜨면 뒤에 애들 병풍처럼 펼쳐졌는데 개 잘하는 애 있어 막 표매심 있는 애들 엄마 일부러 뻥 차가지고 여기까지 보내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야 하잖아 뻥 차고 세 번만에 들어야 하거든 뻥 차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전하게 쇼맨십 있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해 뻥 차 톡 오 여기서 들어와 슉 들어와 근데 이거 어려워요 처음에 이거 하는 게 효율은 없는데 이제 그 퍼포먼스 자 요거는 땅 따먹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따먹기 자 어렸을 때 재밌게 했기 때문에 아 능목이 없지? 사과 그리는 거? 사과 3개 자 소득차 따라가기 4강입니다 경기가 이제 3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소득차 따라가기 아 이건 소득차 땅 따먹기 할 사람 이러면서 땅 따먹기 하러 할 사람하고 안 할 사람 안 하잖아 근데 소득차 따라가기는 소득차 따라가기 할 사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냥 일단 몸이 반응해 그냥 다 따라가고 있지 누가 같이 하자고 하는 애는 한 명도 없어 그만큼 이게 더 마성의 게임이라는 거죠 공기놀이 대 수건 돌리기 아 내가 수건 돌리기에 너무 많은 점수를 부여하나? 수건 솔직히 거품이야? 그 스몰 토크 가능한 공기놀이냐 아니면은 고백할 수 있는 수건 돌리기냐 이러면서 은근히 고백하는 애들 있어 자기 좋아하는 여자의 뒤에다 딱 수건 놓는 결정력의 수건 돌리기냐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만남 공기놀이냐 나도 그랬는데 크크크크 표정 썩더라 크크크크 이렇게 해말고 자 그 수건 돌리기는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공기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놀이 결승전입니다. 아, 공기놀이. 정적인 거에 최강, 공기놀이. 동적인 것에 최강, 소득차. 이거는 서로 막 싸우는 토론이라면, 이거는 다 함께 어떤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되는 토이죠. 토론 대 토입니다. 다 같이 머리 싸면서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소득차를 따라가게 할 것인지, 한 명이 보여주면 다 따라서 하고, 의견을 하나로 뭉치는. 공기놀이는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소득차는 이제는 좀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좀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거 왜 요즘에 없는 거죠? 소득차가? 각자 알아서 방역을 해서 그런가? 요즘 애들 안 따라다녀요? 공기놀이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양합당하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 각구차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최고의 놀이. 아 맞아, 공기놀이는 진짜 실력 게임이라서 맞아, 분위기 쌓여지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일단 숙제든 엄마의 잔소리든 뭐 도자기 깨먹은 거든 다 이 순간만큼 잊고 달리기만 하면 돼. 일단 소독차 드리겠고요, 우승이고요. 소독차는 이거 진짜 뛸 때만큼은 근심 다 벗어던지고 하기 때문에 부활시켜서 어른들도 뛰게끔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른용 소독차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 냄새 좋은 거, 향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른들 좋은 거 증기로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 어른용 해야 돼. 갑자기 소독차 이거 땡기네요. 아 오늘 진짜 소독차 한번 있으면 다 한번 한 바퀴 돌고 싶다. 소독차가 들어가겠습니다. 소독차가 뿌리는 가스는 석유 유제라는 것으로 등유와 비눗물을 섞어서 만든 걸 끓여다가 기화시켜서 뿌리는 건데 그게 폐포에 폭넓게 흡수되면 몸에 좋지 않다. 맛있게 뛰면은 건강에 무해하거든요. 소독차 따라다가기가 추억의 놀이 월드컵 우승했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등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얼음땡 경찰가 뭐야? 노랄못이네. 노랄못들이 이렇게 많아? 야 노랄못들 너무 많다. 이거 진짜 아직까지 안 나왔어? 와 이거 에반데? 모르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또 본인 말만 맞대. 경찰가 이거 왜 이렇게 인기 있지? 경찰가도도? 아 그래도 우승 확률로 가면은 갓독차 가네. 이게 갓독차가 뭐냐면은 매니아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쵸? 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매니아층이 있다는 거야. 비석치기는 더 매니아층이 많네. 비석치기가 미쳤네. 매니아층 미쳤어. 비석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깊이 좋아해. 그죠? 좋아하는 사람은 깊이 좋아해. 이거는 진짜 심하고 이거는 대중성도 잡으면서 매니아층이 있는 소독차 따라가기.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월드컵은 그 갓독차 따라가기가 우승했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